할렐루야. 오늘 2021년 신년 감사주일로 지키며 예배합니다. 우리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곳이 베델이 되고 또 하나님의 집,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역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2021년 신년 감사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찬양과 경배와 감사로 예배합니다. 2020년 지난날의 어두웠던 먹구름 모두 거두어 주옵시고 새해는 밝고 희망찬 날들이 이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새해 첫 주일에 예배하는 이 감격과 다짐과 결단과 기쁨이 올해가 다 가도록 변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옵소서. 전 세계와 대한민국, 한국교회, 대구시는 교회, 가정과 성도들의 삶을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이제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여, 2021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52주 365일 매일 매순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며 교회 머리가 되시며 예배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성시교도 93번 새해 첫 번째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 시작과 끝이 되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2021년 새를 허락하시고 첫 주를 맞아 우리의 시작과 끝도 온전히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신은의 모든 자녀들이 부르신 곳에서 온 마음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난 2020년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도 없는 거친 광야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들을 홀로 걷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돌봐주심에 감사드리고 새해에는 더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을 살리신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2020년 주여 이제 회복되게 하소서 표어로 한 해의 시작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마른 뼈 같은 저희들의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마른 뼈 같은 저들을 생기로 살리신 주님께서 우리 속에 감추어진 보석인 열정과 꿈을 성령께서 친히 터치해 주시고 일깨워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회복시키는 은혜를 주옵소서. 새해는 우리의 뜻과 방법이 말씀과 성령보다 앞서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영이 살게 하시고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난 부흥의 초석이 되는 원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몸된 제단이 창립 70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신 에베레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70년 역사를 생각하며 지난 세월의 흔적을 감사로 되돌아보고 우리들에게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새로운 70년의 역사를 쓰는 사명감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을 다짐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는 은혜를 베푸소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들을 많이 붙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눈물의 기도만이 다음 세대를 주님께로 인도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로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케 하시는 주님, 소망을 하나님께 둔 연약한 환우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고쳐 주옵소서. 힘들고 낙심될 때 친히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며 날마다 주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창궐한 코로나 전염병을 막아주시고 하루빨리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땅끝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 나라가 확장되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가는 축복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영과 육을 강건케 하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하게 사용하옵소서. 예배의 부름에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순종으로 행함이 있는 온전한 예배자로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존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년 감사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페이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모든 것이 있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찬양 이곳에 우리만 듣기에 너무나 아쉽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온라인으로 삶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지금 내게 있는 것,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이 고백에 아멘으로 화답하오니, 주여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2021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착한 하나님의 영광에 주의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전우장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신축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에는 이 받은 복을 또 다 누리시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축년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길 것이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잔치에 참여하라 라는 칭찬의 말씀도 듣기를 원합니다. 올해도 우리는 기도하며 이 위기를 돌파합니다. 기도로 돌파합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 말씀이 우리가 위기를 돌파하며 나가는 그 시간시간,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대구 신흥교회는 2021년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지만 정책 단계를 통해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기도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설교와 교회 소식을 통해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성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2021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주신, 선물로 주신 이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는 출발선에 함께 서 있습니다. 마치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의 시작과 같습니다.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우리도 광야를 걸어갈 것입니다.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와 출애굽의 이 세대들과 같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난공불락 여리고 성 앞에 있는 형국과도 같습니다. 대구신흥교회 목회 비전은 요한계시록 22장, 에스겔 47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 생명 목회입니다. 열두 제자와 같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70인의 전도자, 120명의 중보 기도자, 300명의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자들을 세우고 7,000명 세상 속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2021년 대구신흥교회 표현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무너지고 침체된 교회의 회복, 가정의 회복, 세상의 회복을 위해 우린 다니엘처럼 기도의 뜻을 정하고 뜻을 정한 그 기도를 실행에 옮기고 중보 기도 동역자를 세워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로 견디고 버티고 생명을 바쳐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기도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닛시의 승리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그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대구신흥교회 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2021년에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가 교회의 정체성이요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항상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가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선교의 최종 목적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교는 교회를 세우는 그 최종 목적이 아니라 예배가 최종 목적이다. 선교의 최종 목적은 예배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 예배와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선교사는 예배자다. 예배는 선교의 최종 목적이요 예배자는 선교의 열매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최우선순위이고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이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인간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다.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예배는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는 심장과도 같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나는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다 알고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하여 첫째 아들 가인을 낳고요. 둘째 아들 아벨을 낳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고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제물로 삼아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똑같은 감사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달랐어요. 한 사람의 예물과 그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다른 한 사람의 예물과 다른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생명과 사망이 결정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달랐습니다. 결국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첫 번째, 아벨이 드렸던 이 생명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예배였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예배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더불어 예배하는 것입니다. With God.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과 함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Of God. 예배는 그 시작과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자 예배를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예배를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예배의 끝도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온전한 헌신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가슴 벅찬 예배라는 책을 쓴 밥소르기 목사님은 한국에서 예배 세미나를 인도하실 때의 일입니다. 세미나에서 이 밥소르기 목사님은 성대, 이 목소리를 잃어버린 상황이고 그래서 입 모양으로만 간신히 소리를 내고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밥소르기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찬양과 경배 사역으로 열방을 섬기도록 부르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노래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밥소르기 목사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제 노래가 잘못되었습니까? 왜 제 목소리를 가져가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요, 자신을 이전보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간증을 나누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아노로 가면서 이제 연주를 하려고 할 때 곧바로 회중석에서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밥소르기 목사님은 피아노로 연주하러 가던 걸음을 멈추고 회중들에게 자신에게 박수를 치고 환호를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음악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다. 이 찬양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찬양입니다. 이 간증을 통해 우리 삶에서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기억해야 될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예배 대상도 하나님이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그러니 예배를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We don't worship worship.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We worship God.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아벨과 가인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내 방식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했다고 하면서 그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라고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예배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배는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을 위해서 기획된 공연이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벨의 생명의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예물의 믿음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벨이 양치는 사람이었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기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차별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물을 차별하셔서 곡물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짐승의 피의 예배는 받으시는가? 아닙니다. 예물이 달라서가 아니라 가인과 아벨의 믿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그 제물에 믿음이 있고 없고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 믿음이 있는지를 분별하시고 구별해 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예배와 믿음의 예물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예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더 나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 사람은 의인의 예배다 의로운 사람의 예물이다 라고 인정해 주셨던 것은 그 아벨과 아벨의 제물에 담긴 믿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가인은 곡물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은 짐승의 피의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받으신 게 아니고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그 예물에 담긴 믿음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믿음은 하나님께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세요.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예배와 예물을 되도록 증언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다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무엇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아시고 그 하나님이 예물에 담긴 믿음을 보고 아신다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돼. 그 믿음의 예배, 그 믿음의 예물 위에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더 나은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결국 믿음이 생명의 예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인생을 살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예물에 담긴 믿음을 보시고 그 예물의 믿음을 아시고 그 예물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하시고 구별하셔서 그 예배와 예물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예배를 드렸고 이 믿음으로 예물에 이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예배가 되었어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 두 렙돈을 드린 이 과부가 이 부자들이 드린 모든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저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과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예물에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들 만나주시고 그 믿음을 증언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예배, 믿음을 담지 않는 예물을 드리는 그 예배를 중단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여러 번의 여러 횟수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죽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계속해서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물에 우리의 믿음을 담지 않으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 가인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죽은 예배일 뿐입니다. 세 번째, 아벨이 드렸던 생명의 예배는 인격과 삶으로 드리는 예배였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인격과 삶을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4절, 5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그러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예배와 그 예물에 담긴 믿음을 보실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앞서서 가인과 아벨의 인격과 삶을 보고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예배와 예물을 보고 받으셨던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가인과 아벨의 인격과 삶을 보고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벨이 첫 새끼 그리고 첫 열매, 그 기름으로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은 그의 믿음일 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과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그 삶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믿음이 없는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은 그 예물의 믿음을 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그 인격과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제사 이후에 여러분 가인의 반응을 한번 보실까요? 가인은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하고요, 이걸 적반하장이라고 그러죠.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내가 분하여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가인은요 이 예배와 이 예물 속에 자신의 실제 인격과 삶을 속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에 자신의 인간의 그 삶, 인격 그걸 속여서 예배 뒤에 감추어서 예물 뒤에 숨겨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씀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자신의 실체를 숨겼어요. 하나님은 못 보시겠지? 하나님은 알지 못하시겠지? 착각이었죠. 하나님 예배와 예물을 보실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이 가인의 인격과 그 삶의 자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면서 나의 삶을 감추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 내가 이런 예물을 드리면 나의 그런 삶이 감춰질 수 있겠지? 하나님은 못 보시겠지? 하나님은 알지 못하시겠지? 이 예배와 예물 속에 우리가 있는 교만, 탐욕, 정욕, 시기심, 질투심, 살인, 충동, 분노, 책임, 전가, 위선, 경쟁, 승리 이 모든 것을 예배와 예물 속에 감추어두고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하나님은 안 보시겠지 라고 예배하는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인격과 삶으로 하나님 예배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와 삶이 결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격과 그 삶 때문에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예배가 영향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예배가 예물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형제와 화목할 것을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 중에 원망 들을 만한 말이 있으면, 그게 생각나면 예물은 제단 앞에 두고 예배를 중단하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아, 하나님은 예배인가 화목인가 먼저 화목하고 그리고 예배 드려라.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이미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배가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위가 되어야 함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최우선순위의 예배가 내 인격과 삶을 통한, 화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인격과 삶을 통해서 그 최우선순위의 신적 우선순위가 중단되고 방해받고 예배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 삶의 첫 단추와도 같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태도 안 나고요, 모양도 없고요, 맞지가 않아요. 예배는 우리의 삶의 첫 단추예요. 그러니 예배가 잘못되면 우리의 삶이 어그러지고 틀려지고 맞지 않는다. 가인의 삶을 보세요. 이 첫 단추와 같은 이 예배가 실패되어지고 이 예배가 정확하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의 삶의 인생이 실패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고 심판이 되고 멸망이 되고 유리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배제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지만 2021년도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해요. 올해도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예배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모든 것의 시작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 자리가 생명의 자리고 예배 시간이 생명의 시간이고 예배를 통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우리 인생의 첫 단추와 같이 그렇게 끼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실시간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그러나 결코 한 번의 예배라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단 한 번의 예배도 실패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배하시고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시고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명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중단하지 마시고 예배를 회복하여 나가시고 예배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수 없을 때, 모이기 어려울 때 정말 목숨 걸고 눈치 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믿음으로 내가 내 삶을 드려서 내 몸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 한 번의 예배, 그렇게 드렸던 예배, 그 눈물의 예배, 그 찬양, 그 기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믿음의 예배, 믿음의 예물,
인격과 삶을 들여서 예배했던 그 예배를 분명히 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갚아 축복하실 것입니다. 결국 나의 예배를 통해 나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드린 예물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나의 인격과 삶을 통한 예배가 결국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시기에, 내 삶을 보시기에, 내 인격을 보시기에, 나의 믿음을 보시기에, 나의 믿음의 예물을 보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생명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2021년 이 생명의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믿음으로 예배하십시오. 믿음의 예물을 드리십시오. 인격과 삶으로 예배하는 복된 생명의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믿음의 예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과 삶으로 예배하는 생명의 예배자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2021년에 생명의 예배를 회복하고 그 생명과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가둬들 때 만물신 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한 커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임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한 고소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선한 고소 어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한 커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소개하고 축복.
축복기도 합니다. 신역환 장로님, 김금수 권사님, 2021년을 주신 하나님, 이 한 해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박경자 성도님, 2021년도 주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우한 장로님 가정에서 2021년도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선엽, 최강미, 이하린 집사님 가정에서 2021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기도로 사는 저희 가정 되게 하옵소서. 배재영 목사님, 이성애 사모님, 배은혜 어린이 2021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배재영 목사님, 이성애 사모님, 배은혜 갈대상자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이정숙 검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송하영 권사님, 또 무명으로 또 많은 분들 영시 예배 예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신년 감사 주일 시간을 구별하고 몸과 마음을 구별하고 예물을 구별했어.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로, 믿음의 예배자로, 믿음의 예물로 우리의 인격과 삶을 드려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별하여 드린 10의 1조와 건축 또 선교 예물 또 각양각색의 감사와 기도의 제목 소망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물에 우리의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충성이 있고 헌신이 있사오니 주님 예물과 함께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 곳간에 채워주시며 이 땅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 복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도하신 장로님, 예배를 안내원 봉헌위원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피아노 오르간으로 섬기며 방송실에서 음량 영상으로 헌금 관리하고 집행하고 개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주의 백성들 강단에 물을 뜨고 꽃을 꽂아 하나님께 드리며 그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이름 없이 빚 없이 주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거룩한 주의 백성들 위로해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교회 학교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교역자들과 교사들 모든 어린이 학생 청년들 축복해 주시고 고3 학생들 수험생들 그 경영과 계획하심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군에가 있고 해외에 나가 있고 직장 학업으로 국문으로 또 목회로 선교로 하나님 앞에 흩어져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 신의 권속들 오가는 소식 복된 소식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치료하시는 광선 여호와 라파로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악한 질병 더러운 질병 그 절망과 고통과 아픔들 다 사라지게 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그 은혜와 능력으로 걷고 뛰며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 직분 잘 감당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2021년 예배로 살고 예배의 생명의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의 예배 믿음의 예물 인격과 삶을 드린 예배로 하나님 예비하신 만복을 받아 누리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 정치가 안정되게 해 주시고 경제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의 어두운 연약함들은 강건해지고 다시 살아나고 국민이 정말 마음껏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1년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시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주신 직분 사명 감당하면서 영광 돌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오늘 신년 감사 주일로 예배하지만 또 함께 예배할 수 없음이 너무나 안타깝고요. 지금 또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또 1월 17일까지 연장해서 이게 시행하게 되어집니다. 저희 교회도
정말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이 모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부의 광고에 빠졌는데 우리 다음 주에 오전 10시에 우리 장로님들 당회로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 상황들 잘 의논하고 또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또 하나님 앞에 또 은혜 받는 그 귀한 통로로서의 역할들, 사명들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임 서리 집사 교육, 교회학교 졸업 진급식, 항존직 은퇴예식, 또 신임 봉사자 임명, 예결생 공동회, 신년 재직회, 우리가 연말 연초에 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들도 추후 공지해서 지혜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부터 365일 온라인 가정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을 통해 가정 예배에 참여해 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이틀 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교회 아예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참 좋더라고요. 그 목사 가정도 가정 예배 드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1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다시 교회도 회복, 가정도 회복, 세상도 회복될 수 있도록 다음 주에는 1년 12달 이 가정예배 칼렌더를 달력을 만들어서 여러분 이제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맞추어서 말씀 읽으시고 또 시편도 보시고 자녀를 위한 작정기도 그것은 우리가 준비가 됐어요. 영상으로 보시기만 마시고 이렇게 기도 제목 핸드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 가져가셔서 평소에도 자녀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월 11일부터는요 다시 한 걸음 더 기도 행진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다음 주에 나오면 좀 더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제작해서 시작하고요. 성경 필사 사복음서 제출은 10일까지 마감하도록 하고요. 서원 기도 제목 여러분 교회 오신 분들도 받아가시는데요.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1년 동안 또 무릎 꿇고 간절히 또 중보하며 기도할 것이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이 기도 요청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작성해서 올리시면 저하고 본인만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또 기도 제목 함께 나눠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신약성경 사복음서 필사 우리 배재영 목사님, 이성혜 사모님 또 함께해 주셨고 노지혜 집사님 또 박열매 사모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사모님들은 부끄러우셔서 앞으로 못 나오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친히 배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노지혜 집사님께서는 또 재본과 또 선물 받으시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필사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기타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복 찬양 우리 1절만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생명의 예배를 회복하여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예물 드리고 인격과 삶으로 예배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2021년에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축복을 받고 이제는 축복의 통로로 생명 살리는 생명 예배자로 살기로 다짐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한나라에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기업, 일터, 사업, 직장, 주의 자녀들 모든 기도 제목 위에와 북한 땅과 북한에 거룩한 교회 위에 거룩한 성도들 위에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